사단에게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해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여러 이방인 교인들을 상대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여러분.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무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버린 것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떠났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인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렸죠. 그렇죠? 그 증거가 뭐예요? 신체 한 부분을 가린다든가,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숨었다든가, 이게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 아담과 이브에게는 더 이상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무슨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이 대립, 이 구별이 안 되면은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얘기예요.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확실하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 이게 이방인 교인들입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가 그리스인가? 그렇죠? 네? 터키. 터키. 그래서 그 터키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왜 믿게 됐어요? 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가르치면 다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버리고, 우상신들. 우상신들이라는 것들은 다 어떤 신들이죠? 조건적 신들입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뭐를 갖다 제사를 지낸 다 우상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뭐 때문에 지낸 거예요? 잘 봐주세요. 이거 바칠 테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 누구까지 바쳐? 자기 아들까지 바치고. 검사 잘 봐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무시무시한 신들이었어. 그런데 예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뭐예요? 와,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네. 네.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복음이라. 그 왜 너무너무 좋아요? 십자가에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부활해서 살도록 해주셨다. 이거 대박이요? 아니요. 이런 얘기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이거를 그 이방인들이 믿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시절에 강력한 그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 보고 너희는 죽었다, 죽었었어. 응? 근데 너희가 뭐요? 살아났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신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에덴의 동산에서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등 돌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자 말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죽었어. 이거를 다시 어떻게 살려야 돼요. 다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깜빡해가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했구나. 그렇게 되면 다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결국 조건적 사랑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뭐예요? 살리셨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안 죽어도 죽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분명하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분명하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아시겠죠?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거를 분명하게 구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 사랑이 왜 사망이죠? 조건적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어. 그때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 율법은 그 철저히 조건적인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 완전케 하셔야 되는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시면 그것이 때까지 불완전했던 모세율법을, 조건적인 율법을 무조건적으로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늠 중에 잡힌, 또는, 사마리아의 그 창녀도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면 그 두 년들은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불완전했던 돌로 때려 죽이라는 율법을 그 두 창녀에게 완전케 하신 거예요. 잘못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또 그렇게.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준 불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했다? 완전케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가 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 완전해진, 완전케 하신 십자가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 그 생명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 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오셨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이해를 빨리 알았더라면 한식일 교인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때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는 말을 뭘로 해석한 줄 아십니까? 율법을 잘 지키러 왔다. 이 말로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저도 뭐예요? 그럼 나도 십계명을 잘 지켰지.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을 뭐예요? 안식일로 지켜줘. 그게 불완전했다. 완전케 되면 십자가의 사랑이 된다. 구원이 된다. 이걸 몰랐어. 예. 아, 예. 그래가지고 제 마음 속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과 그 십계명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이 안에서 충돌이 돼가지고요. 참 고민 많았어요.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 근데 안식일은 지켜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 할 때마다 이제 끝나기 전날 제가 무슨 강의 하는 줄 알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는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강의 안 해도 되잖아. 얼마나 그 강의 할 때마다 내가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그래놓고 뭐예요? 이게 다 안식일을 지켜. 그래서 이제 안식 교인 만들라고. 그게 참으로 부담이었어요. 왜 그 당시 생각은 어쨌든 십계명을 완전히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놓고 그건 조건적 얘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또 뭐예요? 십자가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다 구원하셨다. 이 충돌이 돼, 안 돼? 이래가지고 이 안에서 제 자신 속에서 이게 막 이러다가 제가 이게 그래서 막 우물쭈물하고 있었어. 우물쭈물하고 있었어.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아마 회복 얘기에 여러분 그 여자분 이 육종
이 뇌에도 전이가 되고 폐에도 전이가 되고 그래서 뭐 기침하면 피도 나오고 뇌에 전이 돼가지고 골치는 띵하고 어지럽고 중심을 못 잡고 저 계단 있죠 그거 막 잘 못 올랐냐고 오락내리 뭐 잘 못했어. 그리고 이제 발이 헛디뎌지고 왜 뇌 때문에 그리고 가 그래서 밥도 못 먹겠고 그런 분 그분이 왜 여기를 오시게 됐냐면 그분은 참 구원 받아 보려고 열심히 일한 집사님이었어. 그래서 그래서 뭐, 이 선교 여행이라면 다 가서, 선교지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라. 왜? 천국 가려고. 응? 나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 는 기쁨은 없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다. 라는 확신은 없어. 자기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뭐를 구비하려고? 자격을 구비하려고. 예. 네. 그래서 항상 자기는 안 될, 자기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부족한 거야, 아직도. 여러 가지로 자기, 이것저것 이런 면 저런 면을 볼 때 자기로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안식일 교회에 어떤 교리가 있냐면, 조사심판 교리란 게 있습니다. 조사심판이란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을 주신 건 아니다. 근데 또, 그래 놓고 또 완전히 구원을 주셨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완전히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야, 그런 교리가 어딨어. 그건 이 안식일 교인들이 잘못 오해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분 때문에 보니까 책에, 교리 책에 딱 그렇게 해서, 아니요, 구원 완전히 한 게 아니요.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1차 구원이라 그래. 또는 예비 구원이라 그래. 그게 말이 되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래서 그 예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심사가 있다. 근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진짜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조사를 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교리가 조사 심판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격을 따기 위하여 조사 심판, 자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 심판한다는 교리가 있었다는 걸 제가 옛날부터 확실히 알았더라면 제가 다 벌써 옛날에 자르고 나왔을 텐데, 출결했을 텐데, 그럴 리가 없지, 누가. 그러니까, 안식교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율법적이고 저런 분들이 오해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조사심판 교리를 검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사심판 교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적으로 제가 재해석한 이상구식 조사 심판을 제가 안식 교인들이 가르쳤어요. 뭐라 가르쳤냐면, 자, 다윗이 왕이 되었다. 사울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자녀들이 전부 어떻게? 숨어버렸어. 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 사울이 뭐예요? 다윗을 옛날부터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이제, 응? 이제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근데 다윗은 뭐냐? 사울의 자손들을 다 찾아라. 사울의 자손들 어떻게 하고 있지? 지금 숨어버렸어. 다윗이 찾아라. 찾아서 뭐 하게? 찾아서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찾아서 그 원수 사울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숨은 죄인들을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줘서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내는 과정, 왜 숨어 있으니까. 그거를 조사, 멋지게 꾸몄죠. 그렇죠? 제가 복음화 시켰다고요. 조사심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안식일 교회 댕기면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조사심판 교리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조사심판 교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 평신도들이 어떻게 할게? 할렐루야! 아, 조사심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암에 걸렸어. 그래서 두 달 내에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달 살기 어렵다. 그래서 이분이 이 큰일 났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자기가 자격을 딸 것 같은데, 응? 이 큰일 났어. 시간이 없어. 두 달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지금 이 자기 정도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이미 구원을 주셨다는 거 못 믿어.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 선생님 얼마나 대박 났어. 그렇죠? 이야,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련하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이상국 박사님이 와서 조사심판에 대해서 강의했을 땐 자기가 뭐예요? 참 기분이 좋았는데 뭐 때문에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확인을 하려고 목회자들을 이제 목사님들을 찾아 댕기면서 조사심판은 뭐냐? 아 근데 네 분을 찾아 갔는데 네 분이 다 이분에게 자격기 얘기를 한 거요. 예? 네? 그렇죠. 행위구원이죠. 그래서 그 자격이 뭐냐? 품성입니다. 소위 안식일 교회에서는 품성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해요. 그 성품이죠.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점도 없고 일점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 전야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은 죄 모든 죄를 진짜 다 회개했냐? 뭔지 이런 거.
그 이분이 막 네 분 목사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듣고 절망한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 옛날에 이상구 박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했던 얘기. 그때는 왜 그렇게 기뻤을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했지? 그래서 제가 딱 보니 심각해. 지금 두 달 내에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봐도 두 달 내에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이 도로 회복해 한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 기적적인 거야. 근데 이분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탁 와서, 박사님, 제가 구원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탁 보고, 집사님은 못 갑니다. 그랬어. 못 갑니다. 그 이분이죠. 그 제가 작전상 그렇게 얘기한 거요. 그분 그 상태로 못 가. 왜? 가게 돼 있다는 거를 뭐요? 안 믿으니까. 믿음으로 가지. 그렇죠?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못 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박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그래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있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박사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저는 전국 못 간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집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보여드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 말입니다. 이미 어떻게 되었고 영생을 어떻게 얻은 거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은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를 탁 보여주는 순간 이분이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눈이 둥그렇게 쳐가지고 저를 봐서, 박사님 얻었고네요? 네, 얻었고죠. 그런데 집사님은 얻었고 안 믿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시겠죠? 얻었는데 자기는 안 믿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아니죠. 이분이, 박사님,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수십 번 읽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얻었거라, 여기야.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읽었냐? 그랬더니, 얻을 수 있고로 읽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예, 얻을 수 있고. 얻었고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조사심판 교리를 믿고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 복음적으로 셋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엄마야, 와 이제 어떻게 그러면서 즉시 대답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박사님,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아요. 왜? 나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자기 이제 두 달 안에 죽어도 좋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금방 뭐예요? 매식 끓이고 그러는데 그 밥맛이 좋아진 거예요. 밥만 유전자 팍팍 켜진 거예요, 이제. 지금 몸 안에서 T세포 유전자도 켜지고 있을까? 안 켜지고 있을까? 켜지고 있지. 하룻밤, 이틀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3일째인가 박사님 두통이 없어졌어요. 구토가 안 나요. 뇌 속에 있는 암이 줄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도 쉽게. 여러분, 이래가지고 쭉 좋아지더니 6개월 만에 완전히 뭐예요? 치유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말씀이 병자를 뭐요 고친다. 이거는 뭐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그 현상을 보면서 정말로 조사심판이란 교리가 그렇게 돼 있는가? 제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뭐예요? 자격을 심사하고 딱 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거는 틀렸다. 이래서 안식일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참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아니, 제가 우물쭈물 하고 제 마음대로 조사심판을 복음으로 만들고 가지고 이러고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분 보내주실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탁, 이게 정리가 되고 나니 너무너무 기쁜 게 그게 벌써 5년 전입니다. 예. 5년 전. 예. 참. 아, 그래서 그 일은. 그래서 저는 그분만 보면 고마워. 예. 참 희한하죠? 그분은 저만 보면 고맙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불완전하다, 완전해야 된다, 이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확실하게 복음이 정리가 팍 되면서 제 자신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뭐예요? 도약해서 더 신나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도 그분에게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야, 자, 그래. 예. 조금 좀 사랑이란 단점을 좀 심판이나 형무도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심판? 심판이나 형무도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조금 좀 사랑이란 측면 중에서 심판이나 심판이나 형무 어떻게? 아, 예. 그거는 조금 지나가면서 다뤄봅시다. 예. 그게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 나는 살았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은 뭐요? 살리셨다. 살리셨다는 말은 영생을 주었다라는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은 이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 안 듣고 아무도 안 살아도 뭐예요? 영생 얻었다고? 예. 네. 이런, 이제, 의문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 의문은. 자,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 나는 이제 천국을 가도록 이미 다 뭐예요? 결정이 나 있다. 라는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누가 준다?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이 인쳐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확증하셨느니라. 내 마음에. 그 성령이 주는 그 인치신, 인치신다는 말은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뭐요? 꽉 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인쳤다라는 말을 절대로 안 믿어요. 그건 언제 인치시나? 조사심판 끝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14만 4천도 나중에 가봐. 그 인치심을 받고 14만 4천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조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그 아버지가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그 당자는 아버지를 거부해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인도를 하실 것인데 이제 이 확신이 있어야만.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있어요. 네. 확신 없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네. 베드로처럼 구원 못 받을 뻔하게 돼요. 네? 그렇죠?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예수 난 몰라. 아시겠죠? 세 번씩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베드로 생각에는 나는 이제 뭐요? 걸렀다. 예수님은 나 같은 놈 다시 받아주실 리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게? 약속대로 닭을 울게 했어. 베드로는 닭 다구는 얘기를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달고 울려. 꼬꼬! 그때 베드로가 그렇지. 그래도 내가 세 번을 거부해도
배신을 해도 그래도 닭, 어? 그래도 다시 돌아오라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떠났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무슨 믿음? 세 번 예수를 배신하고 나서 베드로 마음에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 나 같은 이런 배신자를 예수님은 다시 받아줄 리가 없다. 사실은 아무리 나 같은 배신자라도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받아 주신다고 믿어 했어. 그런데 그 믿음을 날라가 버린 거야. 그때 예수님이 꼭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너는 돌이킨 후에 뭐예요? 돌아온 후에 형제들을 강하게 해라. 그 말씀 생각. 그래. 지금 돌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감격의 눈물. 그래서 지금 돌아가려면 베드로는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그 세 번씩이나 그 자기는 이 베드로가요. 그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그날 오후에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형장에 가도 같이 갈 거고 감옥에 가도 뭐예요? 같이 갈 거고 왜 이렇게 웃기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배신을 안 합니다. 그래놓고 완전히 배신해 버렸단 말입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 왜 갈 수가 없어? 쪽팔려서. 그렇죠? 자기는 뭐 사형장에도 간다고 떵떵거려 놓고. 여러분, 그 베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 얼굴에 뭐 깔고 돌아가야 돼? 철판 깔아야 돼. 그 철판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 내가 이렇게까지 떵떵거려 놓고 또 배신해버리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오라고 하신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철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은 철판으로 받아라. 아시겠죠? 철판 깔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다 닥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에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다. 이거 별로.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도 야, 이거 내가 이게 뭐냐? 이거 내가, 근데 사단은 다 어떤 사람만 골라요? 순수한 사람만 고릅니다. 그냥 세속적으로, 뭐, 좋은 게 좋고, 이렇게 목회를 한 그런 분들은 사단이 건드려 안 건드려 고생 안 시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목회가 뭐 이렇게 번성한다느니 뭐 이런 세속적인 그런 평가 속에서 행복하게
그러나 정말 내가 순수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 사단이 극한적으로 몰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가 나는 내 목회 경력으로 보나 이 정도쯤은 충분히 뭐예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 내 자신이 이렇게 약한 줄도 뭐예요? 몰랐다. 그때 철판 깔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심판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에게 심판은 뭐냐면 결국은 딸기 울어도 뭐예요?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못 돌아가. 내가 쪽팔려서 어떻게 돌아가? 그래서 돌아가지 않기로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베드로의 멸망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온 우주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구원을 어떻게 뭐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네. 그런 베드로까지도 구원을 줘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베드로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거부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거부한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인정하고 그의 멸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은 전부 다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다 말이에요. 왜? 구원은 이미 다 뭐예요? 주셨으니. 그렇죠? 영생은 뭐예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과감하게 전해지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왜?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확신이 있어야만 이 신앙생활이 즐거워.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저 우리 집사람 바로 밑에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예요? 동서야. 이제 손아래 동서지. 이 친구가 참 서글서글하고 술 잘 먹. 해결사야 해결사. 서울 시내 무슨 일이 발생해도 다 해결해. 그래가지고 돈을 잘 벌어. 응. 그래서 맨날 이제 술 먹고 하다가, 응. 이제 당뇨가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뭐, 자꾸 술 먹고 하니까 당뇨가 낫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뉴스타트 해야지. 뉴스타트 하면 낫겠습니까? 뉴스타트밖에 없어. 내가 현대의학을 공부한 내과 의사 아니야. 나, 못 고쳐. 그럼 저도 뭐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아, 그거야 자유지. 네? 그거야 자유지. 그러나 뉴스타트는
하여튼 돼야 돼. 이래가지고, 뉴 스타트를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건강해서 요즘은 마라톤도 하고, 이제, 그런 동서가 있어. 그러니까, 이 형님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네.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형님, 이런 것, 저런 거 사주고 싶어서 막 한다. 그, 뭐, 얼마나 사주고 싶었으면, 반츠까지도 사줘. 반츠. 자기가 입어보면 이 반츠 최고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여행을 자꾸 하기를 이제 원하는데, 그 형님은 어디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그 제가 다 돌아다니고 난 결과, 최고로 아름다운 곳은 노르웨이하고 뉴질랜드입니다. 예. 이 노르웨이, 절경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노르웨이를 잘 안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노르웨이 가면 정말 뿅 갑니다. 뉴질랜드하고 막상 막아요, 노르웨이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등산을 좋아하니까, 뉴질랜드에 세계 최고의 등산 코스가 있어요. 트레킹 코스라고 그러지. 그게 이제 밀포드 사운드라는 그 지역인데, 그 밀포드 사운드도 막 경치가 최고죠. 이런 말할 수 없죠. 그 지역 산악을 쭉 트래킹을 하는데, 한번 출발하면 산에서 나올 때까지 5일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다 그럼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이제 그 숙소에 도착하고, 그 숙소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또 걸어서 두 번째 숙소. 이래가지고 이제 4박 5일. 그래서 5일 만에 이제 배 타고 나오는데, 그 등산로가, 이거는 꿈 같은 등산로예요. 근데 참 꿈같이 아름다운데, 문제가 하나 있어. 막 물어. 얼마나 무는 게 많은지, 그래서 막 듬뿍 막 얼굴에 바르고 막. 근데 뭐 그래도 좋아. 근데 그 얘기를. 근데 거기는 못 가봤어요. 거기는 4박 5일 해가지고, 코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뭐 날짜도 안 맞고, 뭐, 또 특히 비싸요. 그 이제 사박 하는 데 산속에 숙소들이 있는데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숙소 이제 침대도 좋고, 하여튼 등산치고는 최고의 등산이야. 숙소가 좋으니까 뭐 텐트 치고 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밥도 막 1유로 해줘.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그게 우리 부부가 한번 같이 가볼까 하고 따져보니까 한 1200만 원 들어. 1인당 한 500이 들어요. 뭐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못해. 우리는 뭐 한 200만 원짜리면 몰라. 그런데 그 정도는 너무 지출이 커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동서가, 형님 갑시다. 제가 쏩니다. 딱 이래. 이번에 좋은 건이 성공을 해가지고 가십시다.
와, 얼마나 좋아.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응.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응. 못 간다. 근데, 아, 근데, 가자는 거야. 응. 얼마나 고마워. 그 가고 싶은 곳을 이제 가보는구나. 아. 그러고 있는데, 한 5일 후에 카톡이 탁 온 거야. 탁 보니까, 어? 이상구 박사님, 이현숙 사모님, 밀포드 트래킹의 모든 경비가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입금 완료. 입금 완료 시켜놓고 뭐 이제 뭐 다시 돈 찾아갈 일 없잖아. 우와. 응?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뻐요. 기뻐. 이야, 이제 거기를 가는구나. 거기 갈 날짜는 이제 한 4개월 남았어. 근데 이제 제가 이게 5일 동안 이게 이제 배낭을 메고 그때까지는 제가 배낭을 메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배낭을 못 메겠대. 그런지 집 사람 배낭이 내 몫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낭에 돌을 집어넣고 연습을 해야 돼. 체력 단련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체력 단련을 하는데 오히려 이 배낭 막 어깨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힘들어. 근데 이거를 하루에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씩 지금 걸어야 되는데,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요, 안 기뻐? 아, 이제 완불이야, 완불. 완불 됐다고. 여러분, 우리의 천국행도 완불 됐습니다. 완불 됐어요. 완불 됐습니다. 그 완불이 너무너무 고맙고, 기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거운 배낭, 처음 메보는 이 배낭을 메고 그렇게 힘들어도 어떻게? 신나더라고. 신나요.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단련을 해보니까 일주일 지나고 2주일째 들어가니까 더 기분이 좋고 더 이제 덜 힘들고, 이야, 이거 체력도 막 좋아지는 거예요. 왜? 지금 희망도 있고, 그렇죠. 간다고, 지금 간다고. 여러분, 저는 그 동서에게 정말 그 감사해. 그거를 감으려네. 그래가지고, 그럼 가는 게 확실하니까. 아마도 동서가 조사심판식으로, 형님, 가서 이게 체력 단련이 안 돼 있으면 돈만 쓰고 이거 허사니까 형님, 아, 제가 완불하기 전에 약 한 열흘 전에 제가 형님 체력 검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거기 갈 수 있을런지. 그게 조사심판이. 그랬으면 제가 이거 하다가 어떻게,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렇죠? 좀 힘들고 그러면. 야, 이거 나중에 체력 검정 당하기 전에 무슨 굴실을 붙여가지고 뭐예요? 아, 나 뭐, 이번에
미안하죠. 못 가게 됐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쪽도 안 팔리고. 여러분, 이게 체력 검증 받아가지고 이게 통과 안 되면 뭐예요? 아, 형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럽고. 그런데 이 동서가 통 크게. 십자가는 통 진짜 큰 거예요. 아시겠죠? 형님,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출발할 때쯤 제 체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기쁘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게 돼요. 뭐요?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힘들어도 거기를 사진으로도 보고 유튜브로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아름답구나. 근데 아무리 유튜브로 봐도요. 그게 실제로 가서 보면 이건 엄청나게 아름다워.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온 이후로 제 건강 상태가 뭐예요? 완전히 좋아졌어. 안식일 교회 나온 후 제 건강 상태도 너무너무 좋아진 것과 같이.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아시겠죠? 도전을 한다 이 말, 포기하지 않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령의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말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이치에 안 맞죠. 그래서 자꾸 의심만 생기고 과연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대박 났습니다. 그렇죠,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직도 이 지구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너희는 영생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참 좋아해요. 자 보세요.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살리셨다는 말은 구원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서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어떻게 천국에 어떻게 했다고? 천국에,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앉아있거든? 근데 우리도 어떻게, 어디에 앉히셨다? 우리도 천국에 뭐요? 앉히셨다! 우리는 속초에 앉아있는데? 그런, 이렇게 표현할 만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러분 제 세상의 현실은 이거는 현실 같아도 요즘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다. 그 우리들의 진짜 현실은 뭐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이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종 꿈꾸시기 바랍니다. 네. 네, 대박 났다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희망, 이런 감사로 살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네. 와, 또 오래간만에 큰 소리 듣네. 맨날 눈만 멀뚱멀뚱. 오늘
켜져요. 와, 좋아요. 켜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를 자꾸 여러분이 되새기고 되새기세요. 자, 하나님은 나를 내가 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 설악산 뉴스타트 센터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디에 앉아 있다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뭐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제가 앉히시니 이거를 제가 영어로 원어로 다 찾아봐 과거형이에요. 앉히실 예정이니까 아니야. 미래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내가 이렇게 말까지 하는데 너희를 버리겠느냐? 힘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너희를 넘어뜨리고 베드로만큼 넘어뜨려도 결국에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진규도 대박 났다. 알겠나? 자, 우리가 우리에게 향하신 힘차게 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리 자격이 없더라도 그 자격 없음을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다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건 말건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게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투병 생활이 어떻게 되어 가든 간에 정말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정말 사단이 암을 악화시켜서 나를 실망시키고 고통을 주고 하더라도 그러나 사단아 나를 죽여봐. 아무리 죽여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신 것은 너는 빼앗지 못해. 나는 정말 그 소망으로 그 완전히 완불하신 것을 나는 믿어. 그러므로 너는 나를 꺾을 수 없어. 내 몸은 죽여도 내 마음은 꺾을 수 없어.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유전자가 다시 그 남은 자식처럼 다시 켜지면서 정말 놀라운 하늘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